네, 안녕하십니까. 물리학 실험 3 담당 교수 이세욱입니다. 오늘 물리학 실험 3 이제 첫 실험으로 고체의 선팽창 개수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이 물리학 실험 3 조교를 해줬던 조교하고, 그 다음에 요번 학기 물리학 실험 3 조교하고 같이 이렇게 불러서 같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장태훈이라고 합니다. 이세욱 교수님하고는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이 실험 전부터 실험 조교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아, 네. 올해 조교를 맡게 된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태훈 조교가 이제 실험을 전체적으로 계속 2년 동안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장태훈 조교에게 실험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험 장비에 대한 소개들을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험 장비 소개하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선팽창 실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이론 시간에 배웠었던 선팽창 개수 알파에 대해서 직접 측정하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그런 실험 그 실험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증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이 증기 발생기에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고무관을 통해 가지고 실외에 직접 열을 가해주게 됩니다. 실외에 열을 가했을 때총세 가지 시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황동관, 알루미늄관, 철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길이는 요 다이얼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이얼이 열을 받았을 때 시료가 늘어나게 되면 요 다이얼 또한 이렇게 길이가 점점 늘어나게 다이얼 변화가 생겨서 길이를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변화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요 나사에 딱요 온도 센서를 연결을 해서 나사에 직접 온도를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료가 가지고 있던 온도와 열을 받았을 때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을 때 생기는 시료의 온도 변화 그리고 길이 변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선팽창 개수에 대해서 직접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실험 과정하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여기서 증기 발생기입니다. 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데 지금 코드 연결되어 있고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관우를 통해서 주입을 시켜야 되니까 원래라면 이게 구멍이 두 가지 있는데 고무를 가지고 고무마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증기가 발생해서 들어가서 관우를 통해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지금 어차피 증기를 발생시키는 건 증기는 100도씨 이상으로 어차피 튕기니까 120도까지 해놓고 전원을 켜면 이쪽에 잘안 보이긴 한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지금 불이 들어왔죠? 불이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불 들어온 거를 가지고 점점 이제 안에 데워져가지고 증기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 온도하고 길이를 측정해야 되겠죠? 네, 잠깐만. 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초기 길이를 측정을 해야지 되는데 초기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해서 여기 요 다이얼이 지금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이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맞춰놓고 우리가 길이를 잴 겁니다. 여기 처음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재게 되는데 자, 제가 네. 카메라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네. 그래서 길이 시료를 쭉 보면은 딱 70cm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통일 위해서 일단 700mm로 하게 되면은 요 시료의 현재 상온에서 길이는 700m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정현 조교는 온도가 몇 도가 지금 몇도 됩니까? 이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은 지금 17.3도로 이제 온도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늘어나는 거 하고 그냥 바뀌는 지 네, 그쯤 해야죠. 녹화 바로 눌렀고. 17.3입니다.
괜찮죠?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돼. 그래서 지금 증기가 발생해가지고 관을 통해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물이 지금 호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지금 거의 온도 변화가 완전히 멈추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변화가 다된것 같아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처음 온도가 한 17도 부근이었었는데 여기 확인해 보니까 90.8도, 7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 같은 경우는 초기 온도 보고 나중 온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 0에서 지금 다시 한 바퀴 돌아서 0이 됐어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한 바퀴 돌아서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못 미치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큰 다이얼에 큰 시침이라고 하죠. 요 지금 눈에 잘 띄게 돌아가는 요큰 시침 같은 경우가 길이 변화가 0.01mm입니다. 그래서 0.01mm에 눈금이 거의 완전히 10바퀴 거의 10 거의 다 돌아가지고 변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0.99mm 정도 변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길이가 우리가 재쳤던 게 700mm, 그리고 요 다이얼 변화 값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길이 변화가 대략 0.99에서 1mm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번 더 갔거든요. 네. 그러면 0.01에서 저기 눈금 하나가 얼마입니까? 0.01mm니까. 네, 0.01입니다. 그래서 눈금 하나가 0.01mm면은 그다음에 한 바퀴 돌면 0.1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0.11mm 정도 이렇게 늘어나죠. 자, 눈금을 잃는 것에 대해서 장태원 조교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이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지금 요 다이얼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0.01mm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금 한 칸이 지금 보이는 작은 눈금 한 칸이 0.01mm가 되고요. 작은 눈금 한 칸이 0.01mm가 되고 지금 변화하는 값이 한 바퀴를 돌게 되면 100다리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01mm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 1mm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바퀴를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앞에 변화를 보시면 되겠지만 거의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mm가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변화값 같은 경우는 앞서 실험이 저희가 딱 측정이 왜 됐고 온도 변화가 끝났다고 그 시점 그때 눈금 변화를 확인하시고 직접 실험 데이터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태현 조교님하고 이정재 조교님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시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장갑을 끼고 원래라면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장갑도 지금 두 개를 꼈습니다. 장갑. 그래서 요 시료 빼는 게 고무 두 개를 이제 빼주고 나사 교체해가지고 온도계 다시 바꿔 끼우고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무 호스 바꾸는 중에는 물이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관 안에 아직 물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리고 관 이쪽에서 나사도 있어서 나사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관을 수평으로 들어올려서 이쪽에 살짝 빨아볼래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뜨거운 물이니까 조심하도록 하고요.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는 온도계 이제 풀어야 될것 같네요. 장갑을 두 겹을 꼈는데도
상당히 뜨거운 온도가 좀 전달이 되네요. 예, 항상 실험할 때 안전에 가장 유의를 해야 됩니다. 푸는 거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장갑을 안 떼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이제 시료를 바꿨고요. 이제 알루미늄 관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했었던 움직였었던 이 길이 초침을 다시 원래대로 0으로 맞추었고요. 이제 보시면 온도도 18.6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기를 한번 다시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기 계속 변하고 있기는 한데 거의 온도 길이 변화가 거의 멈춰가지고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길이 변화는 마찬가지로 눈금이 돌아가지고 지금 약간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변화만큼을 가지고 요 길이 변화만큼 아까 0.01 곱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한 0.7mm 정도 변화를 했고요. 온도도 지금 거의 한 81.2도 정도에서 거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 온도 아까 데이터 처음 거보고 처음 온도 빼기 낮은 온도 하고 처음 길이 빼기 낮은 길이 하면은 선평성 계수 알루미늄의 선평성 계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철관으로 다시 한번 물질을 바꿨습니다. 관은 있고 마찬가지로 다시 또 0으로 맞춰놨고요. 온도 변화도 지금 초기 온도 있고 이제 곧 증기를 발생시켜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길이 변화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온도를 측정해서 거의 60, 97도 가까이 되는
체중 온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길이 또한 다이얼 변화가 0에서 거의 한 이게 지금 보니까 일단 변화가 좀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처음에 있었던 그 사진하고 처음 있었던 데이터랑 이 지금 데이터랑 비교해가지고 확실히 이 철에 대한 선팽창 데이터 또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로써 그 세 가지 시료에 대해서 그 선팽창 개수 측정하는 실험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결과를 적고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